현재 LCK 플레이오프 14.6패치 버전에서는 제리와 바루스가 핵심픽인데요. 바루스는 가장 높은 밴율과 63%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었고, 제리 같은 경우 밴율도 높은 편이었지만 픽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픽률 대비 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바이퍼는 현 패치 버전에서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랭크 게임 모스트 기록을 보면 제리로 가장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T1에서는 제리라는 챔프는 넘어야 할 숙제 같은 느낌인데 바텀 밴픽을 어떻게 구상할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자 바이퍼 제리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딜량은 최종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 미들 로밍 갔다 오는 블리츠 노리는 바이퍼. 15분 원딜 지표이며 모든 부분에서 바이퍼가 앞서고 있습니다. 패가 죽자 탑으로 커버 오는 레드 팀.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바텀으로 커버 가는 바이퍼.
하지 않고. 교전 중인 탑으로 커버 올라가는 바이퍼.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